막양정에서 지금 오산항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간간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자전거를 타면서 비를 맞는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해안가에 돌출한 정자가 참 아름답네요. 성망양 해수욕장 끝나는 지점부터 가파른 오르막. 지금 오르막을 다 올라왔고요. 내리막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한동팔경 월송정. 이야. 요즘 여기 일주 동해안 일주하는 자전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전보다 그래도 또 자전거 생기고 나서 많이 오겠어요? 여기 항구가 되게 크네요. 예, 항구요. 예. 작업 항구는 동해안에서 두 번째 큽니다. 속초다. 이런 항구 치고 크요. 여기는 써만한 동인데, 여기 동해안. 펑크가 났습니다, 여기. 펑크 났어요? 예. 어디? 뭐 찍힌 건가요? 뭐 떨켰는 건가? 가방에 떨켰는. 실빵꾸 나가지고 큰일 날 거였네 또. 그냥 갔다면. 까지 가는데요? 고래불. 고래불까지는 데 없습니다. 대안도로. 대안도로 타고 가면은. 예, 예. 고래불까지는 평길입니다, 거의. 아, 평길이에요? 대안도로. 아하하하! 아, 좋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4, 5년 전인가요? 캠핑을 왔던 고래불 해수욕장 캠핑장입니다. 이곳이 영해 만세 시장입니다. 장터거리라고 알고 왔는데요. 여기 3.1운동, 독립만세운동 기념탑도 있네요. 신돌석 장군의 상가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부터는 계속 오르막내리막. 내려가자마자 올라가는군요. 안녕하세요. 아, 긴 고개를 하나 또 넘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올라가. 아우. 에호. 또 올라가. 영덕 해맞이공원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군요. 아유, 아유. 야, 영덕 해맞이공원까지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군요. 이게 마지막 고개 길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또 한 고개를 또 넘는군요. 와, 이거 뭔가요, 이것도. 또 올라가네. 영덕 풍력 발전단지. 뭐야. 영덕 해맞이공원. 이거였네요. 저도 이 대단한 타운이 조성됐을 줄 알았는데. 그냥 달랑. 표지석 하나, 큰 거 하나.